정말 예쁘다. 뜻하지 않은 설경. 아, 보여드릴까요? 설경. 화장실도 하나 있고 괜찮네요. 어휴, 고양이님이 눈을 드시고 계시네. 안녕히 가세요. 어이구, 눈도 파네. 응? 먹을 거 찾나? 진짜 오랜만에 백패킹 나왔네요. 갑자기 동계가 되긴 됐는데 철산을 가고 있습니다. 아이젠도 없는데 큰일 났네. 일단 재밌게 가보고요. 요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아야지 안 되겠어요. 뱃살도 늘고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어. 가서 리프레시 한번 야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. 산을 가다 보면 이쪽의 길인지 이쪽의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아, 물론 지금은 눈이 와서 선배들의 발자취가 있죠. 그렇지만 선배들의 발자취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. 갈림길에 있어요. 뭔 소리지? 역시 산이 그렇지 뭐. 경사가 꽤 됩니다. 가보는 거죠 뭐. 아, 여긴 경사가 더하네.
잠깐 쉬고 있습니다. 지금 온통 눈 천지고 의자도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는 자세 아니고요. 쪼그려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. 진짜 아까 깜짝 놀란 게 머리가 땀 때문에 이게 다 얼었어요.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벌써 얼어가지고 동계 제대로입니다. 간만에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얼지? 아 좋네요. 박배낭 제가 어떻게 메고 다녔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. 간만에 오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좋네요. 손질을. 아우. 아우. 바람. 추워. 좀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. 백패커는 뭐다? 간다. 눈꽃 산행 ASMR입니다. 자극되시나요? 아 소복소복과 사락사락의 조화 좋네요. 아 귀여워. 생각하고 있어요.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맨날 남의 영상 보다가 드디어 제가 영상 속에 들어가네요. 행복합니다.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이 대자연 속에 저 혼자 있습니다. 좋네요. 또 한번 쪼그려 쉬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. 아 포터 없나 여기? 사이좋게 의지하고 있습니다. 에서 쉬다가 어떤 나이스한 중년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확실히 이게 산에 오면 좀 나이 있으신 분들 한 뭐 50대 이런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좀 젊어 보인다 그러면 인사를 괜히 못 하겠어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바람소리 들리나요 이거? 바람소리 들리나? 지금 돌풍이 어우 여기도 보면 아 뭘 봐야지 흔들리는 게 표현되나. 네. 동계의 돌풍 백패킹.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간만에 백패킹 오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단 또 조심히 가보겠습니다. 굉장히 춥고 덥고
고요하네요. 오늘따라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. 갑자기 엄청 추워져서 그런가? 아, 저 밭 또 보이시나요? 여기 은근히 밧줄 코스가 많네요. 저건 못 찍겠다. 와, 진짜 이 산이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, 아, 이거 또 밧줄 코스 엄청나네. 철문 지나가지고 왔는데, 야, 조망이 확 트이네요. 이제 거의 이게 거의 정상인 것 같은데 진짜 멋있습니다. 이거죠.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. 이야, 정말 예쁘다. 뜻하지 않은 설경. 아, 보여드릴까요? 설경. 아, 멋있지 않나요? 또 한 번 숨이 턱 막힐 뻔했네. 사실 굉장히 추운데. 그만큼 멋있습니다. 아, 진짜 예뻐요. 오늘 진짜 잘했다. 와, 진짜 예쁩니다. 멋있네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렇지 괜찮아요. 끝까지 녹록지 않네. 제 키가 여긴데. 이거 거의 80도 아닌가? 지금 정상에서 바로 앞이거든요. 저기 정상 직전에 경사가 되게 심해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찍는데 욕심 부린다고 갔다가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나가지고 혼자 와 죽을 뻔했습니다. 지금 발품할 때 급하게 펴가지고 앉아있어요. 어떡하지? 원래 좀 더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 중입니다.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이게 돌이거든요, 바위. 얘가 바람 막아주니까 되게 따뜻해요. 여기서 그냥 앉아서 비박하면 엄마한테 혼나겠지?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. 아우, 다리 근육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. 다리에서 지난 김배추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. 이거 좀 보면서 쉬고. 아, 이거 쥐가 갑자기 나가지고 얼마나 풀릴진 잘 모르겠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, 또 제가 프로 야등러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쪽에도 능선길이 있고, 저쪽에도 능선길이 하나 있어요.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고민 중입니다. 돌 틈에서, 아, 저 아름다운 능선길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? 갑자기, 근데 저쪽이 좀 제가 잠깐 가봤거든요. 다리 괜찮아져가지고. 길이 쉽지 않더라고요. 되게 험하고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숨이 두 개면 한번 가보겠는데, 아, 하나라서 좀 불안해요. 지금 아이젠도 없고. 아, 능선길은 다음에 재도전하는 걸로.
제가 오다가 지날 뻔을 한 데거든요. 쥐가 났죠. 경사가, 와, 진짜 엄청나요. 아, 이거 다시 어떻게 내려가지? 걱정이네. 아이젠, 아. 아. 여기 지금, 저기 바로 앞에 정상이고요. 여기 약간 좀 평평한 데 보여가지고 왔는데. 여기까지 오다가 또 다리에서 지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. 야, 사람이 저기 백패킹 하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거든요. 요즘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. 또 발품 매트 깔고 지금 뭐 텐트 피칭도 못하고 급하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. 아, 잠깐 좀 쉬었다가 지금 한 4시 정도 됐거든요. 지금 사람 한 두 분 뵀어요, 여태까지.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. 그래도 혹시 모를 등산객 분들 때문에라도, 예, 좀만 기다렸다가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앞에 갈대가 있어가지고 바람 좀 와주니까 살 것 같네. 아, 지금 그레고리한테 엄청 미안합니다. 아, 같이 신나는 여행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주인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아프네. 미안해. 내 마음 알지? 미안한 거? 응. 더 울상이 됐네. 오랜만에 또 야심차게 준비한 행동식 자유시간 먹어보겠습니다. 자유시간 먹다가 이빨 부러질 것 같습니다, 진짜. 아, 지금 매우 속상한 게 경치는 너무 좋아요. 아,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되니까 좀 되게 속상하네요. 텐트 피칭도 지금 솔직히 못하겠어요, 다리 아파가지고.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그냥 꼼짝없이 앉아있는 거 보니. 제가 사실 신은 안 믿는데 저 풍경을 보다가 홀려가지고 뭔가 신이 강림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갑자기 늙었네. 와, 벌써부터 결론 멀었네. 오모 인간으로 변신해서 맥주 하나 까고 있습니다. 얘마저 얼어버리면 정말 낙이 없을 것 같아서. 아, 지금 굉장히 암담합니다. 핸드폰 안 터지고 계속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쥐가 나고 지금 뭐 배터리도 다 얼어가지고. 아, 이 랜턴에다가 꽂아가지고 지금 수혈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나갈 줄 몰랐어요. 전에 동계 백패킹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첩첩산중이네. 예.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다 뭐 구조 요청 도움도 못하고 계속 몸에서 쥐는 나고. 좀 당황스러운데요. 오늘은 뭐 어떻게 겨우겨우 피칭 했는데 내일도 그럴까봐 좀 걱정입니다. 네, 뭐 잘 되겠죠 뭐. 아마 제 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거예요. 순간 깜짝 놀랐네. 아, 이게 제가 뭐 반짝이 뿌린 건 아니고요. 결로입니다. 아, 오늘 영하 15도 20도까지 간다더니. 제가 순식간에 다 얼었어요. 진짜 오늘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네.
발가락 핫팩을 꼈습니다. 아, 오늘 왜 이렇게 춥지?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재밌는 건가? 오늘의 메뉴입니다. Hot and cook. 김치 비빔밥. 아, 점심 안 먹었으니까 곱빼기 먹으면 배부르겠다. 물이 얼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. 어우, 아직 안 얼었네. 예, 네, 아직 안 얼었습니다. 다행이다. 하드북이 덮여지고 있습니다. 유일한 온도 상승 타임. 얘가 정말 소중해요. 아, 저 라인까지 넣으라고 해서 말 잘 들었는데 밥이 죽이 됐네요. 먹어볼게요. 그래도 비와식 백패커액은 이만한 게 없죠. 와, 오늘 첫 끼네. 확실히 얘는 집에서 먹으면 좀 별론데 밖에 나와서 먹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가뭄에 단비 같다고나 할까? 아, 오늘 좀 이렇게 너무 빨리 마무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. 계속 얘기하지만 하이킹 쭉 가고 싶었는데, 네. 몇 킬로 못 걸었어요. 한 3킬로 걸었나? 아무리 동계 백패킹이고 아이젠도 없다고 했지만 약간 제 다리한테 실망한 하루였습니다. 하는 그 곱빼기도 먹었겠다. 마지막으로 맥주 작은 캔 하나만 딱 먹고 자려고 합니다. 안주는 가볍게 버드와이저. 이거 보고 아직 실제로 보면 물기 같거든요. 아직 영화가 안 됐나 해가지고 만져봤는데 그냥 아까 수증기 이대로 얼은. 그럼 그렇지. 그쵸, 좀 자다가 깼습니다. 갑작스러운 배탈이 대란으로 저 헤드랜턴에만 의지해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외롭네요. 텐트가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? 아,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. 근데 지금 콘크리트 못이 없어가지고 가이라인을 박을 수가 없어요. 난리입니다 아주. 아, 몸이라도 성하면 좀 가가지고 박을텐데. 영하 10도로 향해 가고 있네요. 아, 이틀째입니다. 제 호흡이 닿는 머리맡에 여기 지금 결로가 엄청 많네요. 이제 깜빡하고 벤티를 안 열고 잤더니 한 영하 10도 되네요. 이것이 텐트 안 풍경입니다. 멋지지 않나요? 텐트가 할아버지 됐네요. 아, 그래도 하루 버텨줘서 고맙다. 바람 많이 불었었는데.
이따가 조심해서 내려보겠습니다. 전 어쨌든 살아있습니다. 제 처절했던 하루의 현장입니다. 아, 저 침낭도 어떻게 말아서 널지. 저 넣을 때가 진짜 힘들어요. 드디어 침낭을 정리했습니다. 얘 정리했으면 뭐 반은 끝난 거예요. 지금 한 번에 철수를 못하고 있어요. 아, 너무 발이 시렵고 추워가지고. 아, 차가워. 그래서 아, 팩 하나 뽑고 쉬고 팩 하나 뽑고 쉬고 있습니다. 팩들도 지금 다 얼어가지고 쉽게 뽑히지는 않네요.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. 아, 정리를 얼추 마쳤습니다. 오늘도 BPL 했죠? 아, 쓰레기는 없는 것 같고 팩은 하나 주웠습니다. 아마 어떤 분이 못 뽑으셨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풍경이 엄청 아름다운 수채화 같지 않습니까?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. 아, 진짜 이 뷰 한 방에 그 어제 쥐나고 고생했고 이런 게 싹 날아가는 느낌이에요. 진짜 이거죠. 아, 어제 여기가 엄청 땡겼었는데 지금도 만지면 아프네요. 아우, 아파. 이렇게 만지면 엄청 뭉친 것 같은데. 아, 잘 갈 수 있겠죠? 제발. 제가 어제 아픈 이유가 있었다니까요. 아, 경사가. 하지 않으려고요. 네, 내려가는 하선 영상도 못 찍겠습니다.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. 그래도 이렇게 잠깐 쉬면서 경치 즐기는 게 또 비바꾼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? 천천히 갈게요. 아, 운명의 소리가 들리십니까? 드디어 다 왔다. 와, 산행 끝났네. 이야, 여기가 강원도랑 철원 사이인가 보네요. 이게 꿀맛이죠, 집에 갈 때. 아, 길이 떨어지지 않네요. 아쉬워가지고. 간만에 진짜 재밌었습니다. 쥐나서 죽을 뻔했지만. 이렇게 내려와서 시동 걸 때 걸리잖아요. 진짜 행복합니다. 앞유리 성에 없고. 아, 전에 고대산 갔다 와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시동도 못 켜고 진짜 고생했었던 게 기억나네요. 네, 김배추입니다. 거의 뭐 얼음 배추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. 아, 가클산 삼계절 때 갔어야 되는데, 아, 제가 좀 늦었죠. 근데 뜻하지 않게
설산 백패킹을 해서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. 아이젠이 없어가지고 긴장을 했더니 다리도 쥐가 나고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. 한 3km? 또 안 되나? 네, 그 정도밖에 못 걸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동계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아이젠 없으면 가클산은. 왜냐면 밧줄 구간도 제법 있고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평지였다가 경사가 심했다가 이런 구간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동계 때 눈 온 날 갈만한 산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준비를 잘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또 배추의 모음이 끝났습니다. 저는 이제 조심히 가고요. 빨리 가서 따뜻한 라면 하나 먹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데 있으면 갈게요. 끝!